제 아무린 어른들판이라도 때가 되면 품었던 곡식을 세상에 내어주듯 그동안 학교는 참으로 많은 아이들을 길러 더 너른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 이상 입학하는 아이들이 없어지자 도시에 살던 다섯 명의 젊은 일꾼들이 텅 빈 시골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10만 권의 책들이 아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죠. 덕분에 멈췄던 아이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지만 이젠 그 누구도 이곳을 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딱딱한 교과서 대신 재미난 이야기책으로 세상을 배우고 책 속에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자라는 마을, 책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의 그곳, 전북 고창군 책마을 해리입니다. 왼쪽으로 월봉마을, 오른쪽으론 성산마을,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마을, 책마을 해리가 있습니다. 1933년부터 약 70년간 학생들의 배움터였던 이곳은 학생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면서 결국 지난 2001년 문을 닫았는데요. 인적 끊긴 이곳에 다시 사람의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건 한 가족의 굳은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박영아! 박영아! 얼른 준비해! 우연아, 박영아, 이제 가야지. 옛날에도 관사에 선생님들이 사셨으니까 그냥 그런 뭐 그런 셈이죠. 갑시다. 2년 전 과감하게 수도권 생활을 정리하고 다 쓰러져 가던 폐교에 새로운 터전을 삼은 이대건 씨와 그 가족들. 당장 아이들이 다닐 만한 학교조차 멀기만 한 이곳. 그래도 부부가 귀촌을 포기하지 않은 건 꼭 이루고 싶은 꿈 때문이었죠. 제가 책마을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는 공간, 책을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는 공간을 꿈꾸었는데 그렇게 꿈꾸었던 것과 지금 제가 내려와서 현실의 어떤 사이, 그 사이를 좁히는 그 시간들, 그런 노력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값지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매일 아침 딸들과 함께하는 20분간의 드라이브는 딸들과 조금이라도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 계속 도시에서 살았다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소소한 행복입니다. 잘 갔다 와. 딸들이 등교를 마치면 책마을의 막내 민경 씨의 출근을 돕습니다. 얼른 와요. 네. 오래 기다렸죠? 네, 아니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경험이에요? 다 새롭죠. 이제 새로 하는 거니까 저는. 내가 없을 때 이제 민경 씨가 그 앞에서 진행해야지 또. 네. 일을 하고 있던 도서관에 이제 총장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다가 일을 하게 되었죠. 가족들을 설득해서 귀촌을 결정하고 주변의 지인들을 모아 새 일터를 마련하고 스스로 촌장이 되어 폐교를 책마을로 변신시킨 이대건 씨. 오늘날 그가 실천한 작은 변화의 바람은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한테 이제 중조부 되시는 분이 일제강점기 때죠. 이쪽 지역에서는 천석을 넘게 이제 하셨으니까 중부자, 큰 대부자는 아니어도 중부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땅을 한 지금은 뭐 평수로 하면 3,000평 정도 하고 산을 또 3,000평을 같이 기부를 하고 그 이 땅이 이제 이 부지인데 여기에 목조 건물 두 칸을 아예 지었어요, 본인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 결국 2001년에 문을 닫은 나성 초등학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대건 촌장은 선조의 깊은 뜻이 담긴 이곳에서 다시 한번
교육의 힘을 실현시키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지역민들도 그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죠. 당시만 해도 이제 마을 공동체 일원들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와서 물력으로 다 뭔가 해결을 했고 각자 각자 그런 이제 수고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애정이 큰 거고요. 그래서 책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상의해요. 또 같이 뭔가 일을 좀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런 옛날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고맙고 또 그분들한테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본인들 힘으로 옛날처럼 다시 활기를 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위안도 되고 또 본인들한테도 어떤 삶의 활력을 또 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발길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대건 촌장은 빈 학교를 수많은 책으로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출판사에서 근무하며 쌓았던 경험과 인맥이 이대건 촌장의 도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2년 도서관과 출판업, 아이들을 위한 출판 캠프까지 모두 가능한 국내 최초의 책마을이 탄생했고 죽어있던 공간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죠. 유럽에는 책마을이 많죠. 그거는 근대에 책이 유럽에 미친 어떤 굉장히 사회경제적인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책마을이라고 하는 전통도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청소년들 삶 전체가 뭔가 이렇게 길러내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 그래서 대신 책 안에서 그런 경험을 좀 해보자는 거고요. 그 변화해가는 과정이 눈에 띄거든요. 그럴 때 저를 둘러싼 우리 책마을 식구들이 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우린 즐거운 거죠. 비전이도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뜻에 발을 맞춰준 가족들과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이하고는 으르렁거리고요, 둘이. 별이가 색깔이 안 좋아. 달이하고 둘이만 친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 거지. 혜리를 가운데에다 놨어야 된다니까. 그 혜리는 이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조그만 애로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해가지고 함께 먹고 자며 생활을 공유하고 있으니 단순히 동료의 의미를 넘어 한 식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쪽 벽에 거울이 쫙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이 이렇게 깨진. 그렇게 하면 이제 안 살지. 나는 여기 무용실이었는지도 몰랐는데 가루판 하나가 삐걱 삐걱 이랬어. 학교 뭐 이런 거보다 나는 이렇게 아침을 먹는 거 자체가 어색했어 처음에. 그렇죠.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먹지만 한 30년을 넘게 아침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밥을 얻어먹지 않으면 먹을 데가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건 촌장의 아내이자 책마을 도서관의 관장인 이영남 선생님은 오후에 있을 출판 캠프 준비로 분주합니다. 신문사 기자로 출판사 직원으로 늘 동분서주하던 그녀였기에 귀촌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는군요. 이쪽이 저희 그 시댁 마을이에요. 그래서 시골은 좋은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말마다 여기 내려와서 일하고 또 주중에는 일산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기 생활도 그렇고 그쪽 생활도 그렇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내려가서 그냥 이제 조금 빨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큰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이제 부족한 점 채워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 안에서 클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책마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고창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내는 일. 출판업 관련해서는 이대건 촌장과 박형주 선생님, 그리고 막내 민경 씨가 함께 진행하는데요. 대도시의 출판사보다 인원도 적고 규모도 작지만 그 전문성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덩치가 사실 비슷한데 이렇게 오니까 좀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좀
디자인 쪽에서 판단을 다시 하라고 이야기 해야 되겠네. 숫자가도 좀 너무 작아져서 업무에 비해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일을 할 때도 지금 저희 촌장님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려온다라는 것이 뭐 내가 도시의 생활을 확 버리고 뭐 어딘가로 멀리 떠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갈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에 왔을 때 이 공간에서. 그래서 그것도 크게 작용을 했겠죠. 내가 있으면 편한 곳. 역시 오래전부터 이대건 촌장과 알고 지냈다던 사파가 이육남 선생님. 그 친분으로 한두 번 책마을에 다녀간 일이 계기가 되어 결국엔 다른 이들처럼 책마을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죠. 좀 더 어릴 때 왔으면 답답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변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지어 수포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는 그런 불편한 것보다 자연이 주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여성들을 시골 마을로 불러모은 장본인. 이대건 총장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책마을 제1의 대가족. 닭들을 돌보는 것도 총장님의 몫이죠. 이사 올 때 들여온 6마리의 병아리들이 지난 3년 동안 무려 20마리가 넘는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책마을 식구들이 먹는 달걀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그 직접 그 알을 낳고 또 부화시키는 걸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 어른들도 굉장히 신기해요. 아이들을 이제 이쪽으로 그 이주하기 전에 책마을을 동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아이들 둘 다 이렇게 동물들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 수도권에 아파트에서는 동물들 많이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연하잖아. 얘가. 황토 어디 있지? 황토 저기 있다. 황토가 꼬리빛이 뜯겨서 그래. 닭들과 함께한 3년. 웃지 못할 추억도 생겼습니다. 저희 닭들이 다 이름이 있어가지고 잡아먹을 수가 없어. 저희 집 친척집 가족들이 왔는데 왔는데 이제 닭들이 너무 운다고 수탉이 많으니까 밤새 운다고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막 닭을 막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와가지고 왜 내가 없는데 닭을 잡았냐고 막 소리소리 막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그때는 무슨 그냥 막 없는데 우리 닭들을 제가 예뻐하는 닭도 있고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았을까 봐 너무 걱정스러워서 막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별이부터 가자. 별이부터 좀 기다려. 닭 가족들의 식사가 끝나면 책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삼총사 차례. 별이, 달이, 해리 역시 이대건 촌장이 귀촌할 때부터 길러온 책마을의 소중한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 온몸이 까매서 깜돌이란 이름을 지닌 염소도 책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래 깜돌이 목저가 온 이유가 그 학교 운동장 풀 뜯는 거였거든요. 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제초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일꾼이네요. 그렇죠. 제초하는 일꾼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거 좀 달랐던 게 자기가 좋아하는 풀만 먹더라고요. 닭, 개, 염소. 많은 동물이 함께 사는 이곳은 책마을 해리입니다. 또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그날 오후 질문? 귀한 손님들이 그러니까. 책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 뭐 드셨나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날씨가 좋은가? 네. 어렸을 때 물 모델. 이상형. 존경했던 물. 그렇지. 어렸을 때 존경했던 사람이 이게 물어보셔요. 자, 오늘의 손님은 바로 고창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올 가을부터 책마을 해리의 대표 프로그램인 출판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마을에 찾아오고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
출판 키트라는 건데요. 판권도 붙여보고 책의 제목도 붙여보고 본문, 뭐 표지, 펴내는 글, 저자 소개까지 이렇게 해서 책의 구조를 살펴보는 이 출판 키트 체험이 한번 있고요. 하나 있고 뭐 고창에 있는 습지나 아니면 생태, 환경, 역사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와서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책을 이렇게 인쇄본으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장기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 다 이제 거기서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책으로 만들어 보는 출판 체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식 출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뿌듯해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서점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죠. 아이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미션은 책마을 주변에 그림 지도를 만들고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것. 마을을 돌면서 안 계신 집도 있을 거야. 비어있는 집들은 노크에 적고 우리가 이거를 인터뷰를 한 것도 정리하지만 마을 지도도 기를 거거든요. 그럼 마을 지도가 그냥 번지수만 있고 사람 이름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렇게 그림처럼 그리려면 그 집의 특징이 있어야 돼. 그 집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대문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지붕색은 뭔지, 개나 닭을 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두 가지씩 알아봐 오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작가이자 기자이자 사회학자로 변신해야 하는 아이들. 발걸음이 가벼운 모습을 보니 잘해낼 수 있겠죠. 한편 책마을의 막내 김민경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우와 넓다. 그렇지. 방향하고 그게. 네. 그런 것도 적어주고. 트럭 앞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창고? 창고. 저거 뭐야? 저 스피드를 하는 거 아니야? 우와 이거 뭐야? 창고. 그리고 이거를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집에 개가 몇 마리 있는지. 집주인 어르신이 계시지 않아 안타깝게도 인터뷰는 실패. 하지만 마을 지도에 그려넣기 위해서 아이들은 집의 모양과 특이점을 꼼꼼하게 적습니다. 한편 중학생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학생들 조는 무사히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창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꿈? 와, 뭐라게 하니? 교사. 교사. 존경하는 인물 있으세요? 인물? 이순신. 이순신 형. 자녀분들은? 딸 마톨.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열심히들 하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큰아들은 자영업하고 부차들은 중국 가서 또 사업하고. 아, 중국 갔어요? 네. 꿈이? 네. 아유, 잘 사는 것이 꿈이지. 잘 사는 거. 응. 애들 잘 되고. 네. 존경하는 인물은요? 네? 존경하는 인물이요. 내가? 네. 잘 모르지. 몰라요? 6.25 사변 때라 이 먹고 사는 것도 귀하고 배가 고팠어. 나는 해리 초등학교로, 소재지 초등학교로 6.25 사변 후에 다녔거든, 학교를. 근데 거기, 여기서는 밥도 못 먹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면은 그때 교육청에서 그 우유가리, 미국서 나온 우유가리로 죽소 줬어, 나지. 첫사랑. 그래도 건강하게 잘. 좋지, 나도 손지가 열일 열하는 건데.
얘들아, 가자. 외손주 오고 친손주 오고 손지가 이거 온 숫자보다 많네. 소름수도 나고 이런 여쭈러 가요. 학교 폐지하고 나서는 뭐 하루 종일 있어야 동네 사람 왔다 갔던 걸 구경을 못해. 학생들도 없고 전년산도 없기 때문에 폐기가 등장하니요. 폐기 헌서부터는 참 조용히 있었어요. 여기서 손님도 안 오고 해가지고 이제 책마을 생겨남서부터 그 책마을 그 사장이 어떻게 차했기 때문에 예부에서도 학생들도 많이 오고. 책마을에서 어른들 운동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어른들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으로써 이제 어른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좀 더 건강해 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갔던 시간.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이야기 나눠본 적 있어요? 동네에서? 아니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낯선 어른이랑. 근데 되게 잘하던데? 아, 그냥 다른 사람이랑 합동해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얘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건 뭐예요? 자녀를 자랑하실 때 막 중국 막 사장 막 서울에서 막 일하고 그런 게 제일. 도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건 색다른 걸 하니까 내가 마치 한 편의 작가 같고 그 출판사 대표 같고 그런 느낌이 색달랐어요. 이 책이 다 완성되면요 나중에 보면 이 기억이 제일 기억날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이 수집해온 정보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마을 지도를 만드는 아이들. 내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방법. 한 사람의 역사가 곧 한 시대의 역사라는 것. 오늘도 아이들은 교과서 밖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편 일찌감치 지도 그리기를 마친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찍히고 싶은 포즈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사람씩 찍는 거야. 모델은 가운데 와서 서줘야 돼. 그리고 여기 팔을 보이지. 살짝 누르면 뿌리기 하면서 초점이 맞춰지거든? 얼굴 잘 보여? 네. 오케이. 준비.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고 사진을 찍습니다. 워낙 깊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 사진관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책마을 식구들이 힘을 모아 폐교의 창고를 개조해 아예 사진관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다시 안 찍어도 되겠어? 캠프를 하면 애들 책에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프로필 사진도 찍고 또 여기 동네에 어르신들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진들도 찍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생산한 농산물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르신들을 모델로 해서 혹은 거기서 이제 기르신 작물들도 사진을 찍으려면 스튜디오가 필요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날마다 자라는 아이들처럼 날마다 변해가는 책마을 해리.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해가 서쪽 하늘을 물들이자 이내 책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지금 할머니들 모시러 가요. 유한마을에, 이웃마을에. 아, 할머니들 모시러 이 밤중에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셔와서 저희랑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런 거 공부하려고요. 아, 직접 운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예. 하루에는 다 저물었지만 책마을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작가들이 내려와서 사는 책마을이 아니라 동네 분들이 작가가 되는, 누구나 작가가 되고 누구나 그렇게 되는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지금 어르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르신들 이제 무슨 누구누구 시인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이 동네 전체가 그런 책마을의 이런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작가는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들이 작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죠. 진솔하고.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잘 하시는데요. 어디 가세요? 책마을 실보교실 개강 소식을 듣고 어머님들도 일찌감치 나오셨습니다. 여기 세 분 타시고 앞에 한 분 더 타시면 되는데. 오늘 힘드셨겠네, 날이 좋아서. 시골
들어가고 싶은 양. 너무 오래돼야 오래 걸려요. 그러게요. 아직 마늘도 안 넣고 콩도 안 치고 다. 지금 바빠요. 나 오늘 이제 못 얻었는데 지금 고추도 안 들어왔었다고. 아, 아직까지 고추가 있어요? 엄청 잘 지으셨나 보네. 다 왔습니다. 땡가 멍시 혹시 먹게요? 땡가 멍시? 밤도 있어요? 밤도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과일도 그렇고 뭐 채소 뭐 저희는 그런 거 거의 안 사 먹고 갖다 주세요 다. 그래서 먹게 살리고 있어요 저희를 어머니들이. 가을 거지가 끝나가고 한해 농사가 마무리될 즈음 책마을 해리에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위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학년반 이름 쓰셔야 되거든요. 이름도 없네? 어 있어요. 예.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 형제들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어머님들이 이 수업의 학생들이죠. 태코는 왕님? 왕님은 어디? 신림 나와요. 신림 때까지 멀리 오셨네. 그때 누가 중심 드신 거예요? 그때는 중심이서 왔지 아프도 않고 어딘지도 모르고. 오늘의 수업을 맡은 선생님은 삽화가 이육남 선생님. 다양한 그림으로 동화책의 재미를 더해주는 삽화가답게 색색의 고운 물감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하는데 일단 붓이 좀 익숙해지게끔 처음에 좀 쉬운 그림부터. 하늘을 닮은 푸른빛, 정열의 빨간색, 그리고 화사한 노란색과 검정, 하얀색까지. 어머니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과제는 오방색 그림 그리기인데요. 평생을 통틀어 자신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가난에 치이고 남자 형제들에게 양보하고 결혼해선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들. 때문에 어머니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소중하기만 합니다. 아들 사형 이제 다 여기. 그리고 이제 애들 다. 도둑이라 다들만. 이제 애들 다 이제 대학까지 가르치고 난 게 이제. 이제 내 차례 되었어. 아, 우리 딸하고 동창이요. 어떤 어머니, 여기 어머니가 딸하고 동갑이세요? 동창이란 게. 아, 동창. 근데 그 딸하고 동창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 붓과 연필보다 호미질과 바느질이 더 익숙했던 지난 세월. 조심조심 붓을 잡은 어머니들의 손끝에 설렘과 기대가 함께 묻어납니다. 시집 와서 맨 꽃이 맞다고 하더니 일만 하던데 오랜만에 하라는 게 발바발 떨리잖아요. 심해 안 와서 좋고 정신이 좀 더 집중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 혼자 있으니까 많이 외롭기도 한데 여기서 마을이 책마을이 생김으로써 여러 사람도 많이 이렇게 생기고 오고 옛날에도 막 여기 우리 아이들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소리만 들어도 일하면서 들어도 막 뿌듯했거든요. 좋았는데 지금 또 이제 막 관광차 다니고 학생들 오고 이러니까 좋아요. 열심히 색칠하는 학생들 틈에 살짝 불량한 학생이 있습니다. 어찌 주무셔? 아니, 나 할 것 없은 게 무슨? 벌써 다 하셨어요? 아하, 불량 학생이 아니라 모범생이었군요.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겨울이 깊어갈수록 연필과 더 친해져 있을 어머니들. 그것이 바로 책마을 선생님들의 기쁨이자 바람입니다. 어머니 한 분은 정말 한 번에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도서관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 농사에 관해서도 박사시고 자식을 기르시는 것에 대해서 박사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다 이분들이 갖고 계신 걸 저희한테 이야기만 해주셔도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저희 발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 자체가 모두 작가가 되고 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유난히 길고 긴 겨울밤. 책마을 해리의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습니다.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는 동물 가족들이 가장 먼저 책마을 해리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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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오늘은 책마을 해리만의 축제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에 맞춰 부엉이와 보름달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슥슥 까만색으로 붓질 몇 번 하고 나니 뚝딱 커다란 부엉이 한 마리가 탄생했습니다. 부엉이가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밤새 부엉 책을 읽는 부엉이. 그리고 부엉이가 약간 지혜 상징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책마을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부엉이와 보름달 해가지고 밤새 책 읽는 거 칠판 산 케이스거든요. 버리려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공간도 그렇고 그 약간 요즘 시대랑은 뒤떨어지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또 오든지 하면 되겠네. 여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책마을 선생님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그 배를 갖고 와볼까 그러면? 네, 기다란 거? 기다란 거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한솥밥 먹으며 일하는 식구다 보니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기다란 거를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세워가지고 부엉이 이렇게 붙이고 저 밑에 조명 달아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보면 부엉이 이거 실루엣이 확 보이게. 여기는 다 만능으로 해야지. 저희가 따로 없어가지고 기술자가. 필요한 물건은 되도록 재활용하고 무슨 일이든 남녀 구분 없이 일하는 게 이곳의 원칙.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체득한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목공을 잠깐 배웠어요. 춘장님은 거의 대외 업무 많이 하시고 네. 이제 계획을 하시고 이제 그럼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 여기서 다 이런 작업들 하시는 거예요? 아유 같이 하죠 다. 근데 이제 워낙 대외 업무가 많으니까 버려질 뻔했던 종이 상자의 화려한 변신. 그런데 책마을에 찾아온 부엉이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하나 갈까? 잘 본다. 종이 상자의 한 면에 부엉이를 조각해서 까맣게 색칠하고 그 안에 전구를 넣어 은행나무에 매달아주면 부엉이 등으로 완성. 벌써부터 오늘 밤이 기대됩니다. 야, 어떻게 빠졌어? 한편 책마을 삼총사 중 막내가 말썽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박형주 선생님이 급하게 출동했습니다. 어쩌다 풀린 거냐고. 동물들이 풀리거나 하면은 벌어지는 일들이 좀 다양해요. 저희 밥 먹을 때 먹으려고 푸성기 같은 건 좀 기르거든요. 근데 염소가 가가지고 무만 남기고 다 먹었어요. 무만 땡깡땡깡땡깡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 좀 혼났죠. 제가 범인이에요. 바람 잘 날. 아니, 웃음 잘날 없는 책마을 해리입니다. 잠시도 쉴 틈 없는 책마을 해리의 하루. 부엉이 등을 완성한 선생님들이 이번엔 책을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한두 권도 아니고 수십여 권의 책들이 이사라도 가는 모양입니다. 책들이 서운해할까? 뭔가 새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할까? 책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책으로 트리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재미있는 시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아이디어예요, 이거? 골판지? 왜 이렇게 웬만한 힘을 쓰려고 그래? 난 머리 쓰려고 잠버리고 그랬는데! 안 옮겨, 이거. 상설이에요. 진짜? 이걸 위에다 하나 뭐 해? 이게 누가 모든 나무가 그렇듯 책 트리도 그 뿌리가 가장 튼튼해야 하는 법.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는데 어쩐지 시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 조각 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네모난 널판지를 쌓아도 이어막이 마찬가지예요. 밑에 지지대가 튼튼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이거를 네모나게 쌓고 이거를 쭉 이어서. 그게 더 위험하지. 빼봐요 밑에 거를. 고집은 제일 세요. 촌장님이. 결국에는 촌장님이 말대로 돼.
책마을 해리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책을 기부해주고 있는데요. 책들이에 사용된 책들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기부해준 헌책들. 그 중에서도 낡고 중복되는 책들만 골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책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겨울과 꼭 어울리는 책트리를 생각해냈고 본래 나무였던 책들은 이렇게 남아 다시 나무로 돌려보내준 셈이죠. 늦은 시간에 뭔 수업을 가세요? 아, 애들 여기 근처에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이요. 그림책 만들기 수업해야 돼. 아, 늦으신 거예요 지금? 네. 선생님, 다 다음 주 축제라서 이때까지 책이 나와야 되는데. 한편 박형주 선생님의 다음 임무는 책 과목 청소. 책 과목. 좁은 공간에 책상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고 듣기에도 그리 달갑지 않은 이름이지만 책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책 과목을 왜 만들었냐면요. 책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뭐 아니면은 너무 책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정말 책만 읽는 시간을 갖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엉이와 보름달 축제 할 때는 책도둑을 잡아라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인상착의를 설명을 해주고 이런 이런 사람이 있는데 누가 도둑일까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한테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 그 친구들이 그 책 도둑을 잡아다가 이 감옥 안에다 가둬서 그 부엉이 보름달 책 읽는 시간 동안 여기 갇혀서 책을 읽도록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그럼 여기는 갇히는 한번 나오기가 힘드나요? 아니요. 책 읽는 시간 1시간 반. 뭐 그 정도만. 부족함 없이 꽉 찬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르자 하나둘 손님들이 책마을 해리를 찾아오는데요. 나이 불문, 지역 불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부엉이와 보름달 축제의 주요 손님은 대부분 어린이들. 책마을에 오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간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책을 고르기 바쁜데요. 영유아용 도서부터 어른들을 위한 수준 높은 책까지 무려 10만 권의 책들이 연령별, 장르별로 나누어 있으니 누구나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한다던 책 과목은 오늘도 인기 만점.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일단 이곳에 오면 자연스레 책 속에 빠져듭니다. 원래는 책을 안 읽었는데 귀찮아서 근데 여기 와서 읽으니까 재밌고 나중에도 계속 읽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좋은 책을 나눠 읽고 좀 더 책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게 이 축제의 매력. 때문에 아이와 함께 즐기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자주 책 읽어주시나요? 네, 읽어주려고 노력해요. 오늘 부엉이 축제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런 건지 모르고 주변에서 여기 온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와본 거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함께 해보시니까? 색다른 경험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독서를 좀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짬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또 시간을 주고 또 책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데서 보라고 하니까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책 한 권 읽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폐교로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저번에 와봤긴 해도 한 번 더 오니까 더 재밌고 좋았어요. 평소 알고 있던 축제들과는 사뭇 다른 풍경.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눈망울은 더욱더 초롱초롱해지는데요.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선생님도 없고 마지못해 앉아있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다만 책이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이게 영어 책이요. 내 이름이 스타걸이라는 건데요. 제가 다닌 영어학원에서 출연해준 책인데 아주 특별한 여학생과 아주 평범한 남학생의 학교 생활을 그린 영어 책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여기서 오는 친구들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씩 시작할 나이이기 때문에 좀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위인 사전으로 돼 있는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다 함께 모여 자신이 읽은 책을 나눕니다. 이 책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틀려도 괜찮아라고. 제일 인상적인 것은 가슴이 쿵쾅쿵쾅 얼굴이 화끈화끈 이 대사가 그 실감나서 인상 깊었어요. 상대의 웃음소리를 들은 영세는 언뜻 늑대처럼 목소리가 탁하게 굳네요 하고 말하려다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생님 조금 도와줄게요. 당근 수프 이 토끼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당근을 누가 훔쳐갔대요. 그래서 탐정이 돼가지고 막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도 가고 또 다른 친구 청둥오리한테도 가고 돼지한테도 가고 했는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친구들이 그 당근으로 수프를 만들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현지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언니 오빠들이 그런 친구가 돼줄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면서 다시 내가 그것을 새기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함께 읽고 함께 내 생각을 나누고 그의 생각을 내가 다시 나누어 듣고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속으로 내 독서, 이 사적인 행위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내가 읽은 한 권의 책뿐만 아니라 타인이 읽은 책도 내 것이 되는 이야기의 장, 부엉이와 보름달 축제. 어둠이 깊어졌으니 이젠 축제의 흥겨움을 더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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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계세요. 안녕. 트리 보이지? 트리 다 달아주고 갔어. 트리 다 달아주고 갔어. 오늘의 또 다른 인기 스타는 책마을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만든 책틀입니다. 겹겹이 쌓아올린 책 위에 소원 카드를 달아주니 책마을만의 틀이 완성. 올해는 맘씨 좋은 산타 할아버지가 꼭 다녀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프롤로그 친구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이 시간을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부엉이와 원사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축제 날. 오늘 같은 날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살아가자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저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펼쳐진 작은 콘서트. 객석에 앉아 노래를 즐기는 사람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모두 음악으로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책마을 헬이라는 이 공간이 어느 곳보다도 더 깨끗하고 순수함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든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제 마음이 발길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네요. 밤이 깊어갈수록 축제의 분위기도 무르익어 갑니다. 지난밤 붙잡고 도화지와 씨름하던 우리 어머님들도 오늘만큼은 흥겨운 노래에 푹 빠지셨는데요. 이 밤을 지켜주는 부엉이와 밝은 보름달이 있으니 겨울밤 초이쯤은 끄떡 없습니다. 진짜 재미졌어. 재밌다. 노래도 불고 여러
여러 군데 사람들 다 만나니까 좋고 올해 간만이 그 시골 애들도 없는데 많이 와서 재밌었어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 고창 해리면 책마을에서 펼쳐지는 부엉이와 보름달 축제. 유난히 달이 밝은 책마을의 겨울밤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 제가 책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바탕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가 책이 돼보자는 거죠. 책이 되려면 책을 알아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바탕에서 책마을들이 이 한 공간, 전라북도 고창군의 바닷가 해리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책마을 하나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곳곳에 지역 안에 숨어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뭘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의 책마을들이 곳곳에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결국은 그 지역을 인문의 바탕을 다시 공고하게 다져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생태, 환경의 가치가 다시 이렇게 소중한 가치로 이렇게 올라서는 순간 내 가치가 인정이 되고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가치가 서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사회,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자세히 알아가고 서로를 존중하는 어떤 사회, 그런 사회가 인문정신이 잘 구현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만들고 책을 나누며 책 속에서 내일의 이야기를 일구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세상, 책마을 해리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책 읽는 소리가 가득하겠죠.